6.1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조금 전 민주당의 이 세종시장 경선을 끝으로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사실상 연장전 성격의 대결을 벌이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. 김보건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. 4년 전 선거에선 민주당이 14석,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석, 무소속 한석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밝힌 목표치는 9곳 승리, 50% 되찾기로 엇비슷합니다.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이 대선 때 승리했던 경기와 인천 등 7곳을 지키고 2곳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윤석열 정부를 초반부터 견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대전과 충남, 충북 등 충청권 3곳 중 1곳 이상, 그리고 강원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의 무능, 또 국민 불안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킬 막강한 드림 원팀을. 국민의힘은 이미 현역 단체장이 있는 서울과 부산, 대구, 경북에 더해 추가로 5곳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. 충청권에서 2곳 이상,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 중 1곳, 경남과 울산, 강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. 민생을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서 지방선거 승리까지 압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방선거 승리를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국정 동력으로 삼아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. 현역 의원들의 출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치러집니다. 특히 분당갑 지역의 경우 이재명, 안철수 등 대선 주자급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김병관 전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